좋은 사람이 들어와 주지. 뭐야? 미치겠네. 안 끝났어 아직.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로 보러 가자 얘들아. 썸은요 여러분들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면서 안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뭐 방송용이었으면 오늘도 불러가지고 끝입니다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리얼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그거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 얘들아, 그 카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안 받았다 그러면 또 카드 주라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들도 X킨 게 이 와중에 카드 얘기를 하냐 얘들아. 사실 난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 여러분들 배울 게 하나 생겼네요. 되게 현실적이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왜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근데 원래 썸이란 게 이러지 않나? 서로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은 한 번에 확 멀어지는 것처럼, 원래 서로가 뭐 7마디씩 하던 대화가 6마디로 줄어들고 3마디로 줄어들고 1마디로 줄어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10년 위장이 별일 수도 있다. 아우 씨발 어지러워. 이번에 느낀 점 뭔지 알아? 공개적으로 진짜 힘들겠구나. 잘 되다가도 이런 악성들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겠구나. 그 친구한테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틱톡에서 이노형 욕 오지네. 괜찮아, 오래 살려나 그러나 보지 나. 아, 근데 내가 욕먹는 게 나아 차라리. 타로카드가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타로카드 한번 갈게.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선생님한테 내 미래, 내 인생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전 결혼을 언제 하죠?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나요? 그렇죠,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좋은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 이것을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연애도 궁금하고 사업도 궁금하고 결혼도 궁금하고 뭐 올해 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선 지금 좀 상태 좀 먼저 보고. 아, 예,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또 얘기해드릴게요. 아, 편하게. 아, 그 저번처럼 그냥. 아, 정말요. 예, 저 그래서 온 겁니다. 이게 어쨌든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되게 오랜만에 왔던 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리가 됐네요. 지금 전혀 새로운 사람 없어요? 네. 완전 깨끗하다고? 깨끗하죠. 네.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주지. 뭐야? 미치겠네. 안 끝났어 아직. 네? 지금 아, 새로운 사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보다가 아니야. 안 끝났어 아직. 뭔가 기회나 계기를 만들 거고요. 아, 제가요? 찬스가 보이면 들어갈 거예요. 리스트는 꿈꾸실 거예요. 연락 안 한 지 꽤 되셨나 봐요, 그죠? 이제 2주째인가? 이 친구가 느꼈을 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 이거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나나 상대방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뭔가 같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말 그대로 나이 차이일 수도 있고 일적인 부분이나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가치관의 차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친구도 노력을 하려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둘 다 한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좁혀지지 않는 거지. 자꾸 가면 갈수록 산이 더 높아져. 그런 느낌이어서.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친구 문제 말고도 해결될 문제가 조금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야? 본인이요. 아, 예, 그쵸. 예, 예,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종일 막 와, 할 수 있어, 와, 우리 잘하고 있어를 해야 되는데 내일을 보느라 내가 이걸 못했으면 이 친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커지게 느꼈을 수도 있지. 맨날 응원을 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응원자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는 나한테 악감정 없어요. 단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놔버린 거예요, 저는. 신기하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가 지금 저한테 정말 궁금합니다. 자, 왼손으로 세자. 남아요 이 친구 이후에 사람.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냐면, 아, 무슨, 잠깐만요, 진심인가요? 아니, 진심은 아니에요. 진심은 아니죠. 아니죠. 예, 깜짝이야. 아, 갑자기 우울해질 뻔했잖아. 어떤 의미냐면, 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해결? 이 친구와 관계가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진 거잖아. 감정적인 게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카드에 여기 나와. 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 친구 나한테 좋은 감정으로 헤어진 거라니까. 네. 더 이상 하면 오빠나 나나 힘들어질 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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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나랑 그 사람밖에 몰라. 진짜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사람도 없어. 만인의 연인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네. 새로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그 혹시 그래요. 방송하는 입장이 여자 게스트랑 방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여사친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만인의 남사친? 약간 이런 포지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 연예인도 결혼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걸 넘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진중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돼. 그래서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도 궁금한데 너 어떤 여자 만날지 않고. 이걸 내가 해결했다 치면이에요. 그럼 해결했다 가정하에 공종업계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 정말요?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잖아. 아니 방송인일 수도 있고. 아 방송인? 어쨌든 공인?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마음이나 그러니까 좀 연애 스킬? 성숙도는 연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높아 나보다. 나를 조금 케어해주기도 하고 심적으로 서포터해주고 내조의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꼭 나보다 어려도 나이에 비해 조금 철이 들었다 든든해 보인다 머리가 튀었다 성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 가능성이 커요. 아까 공인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상대방의 일적인 부분들을 전혀 터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스타성이 조금 있는 친구여서 어느 정도 조금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유추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케이. 예전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무슨 말이에요? 이 다음 친구로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냐 또는 아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냐 뉴페이스냐 구페이스냐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오마이갓.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앞으로 만날 여자분이 저를 왜 좋아하나요? 예전에 나한테 잘했거든요. 예전에 나한테 잘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봤을 때 외형적인 거라든지 성향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부분들이 좀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좀 더 뭐 매력적인 거 겉으로 볼 땐 되게 화려한데 화려하고 막 되게 좀 바람둥이 이미지 같고 한데 제가 만나면 진짜 해바라기 그 자체가 저 같은 남자 없거든요. 또 하나 궁금합니다. 결혼 운도 좀 한번 봐주세요. 결혼은요? 솔직히 타로로는요 먼 미래는 못 봐요. 근데 우선 얼마나 진심인지 한 번만 볼게요. 지금은 진심이야. 지금은 못해요. 근데 잠깐 특히 언제까지 못하냐. 잠깐 내 주어를 빼뜨렸구나. 6개월 1년 동안은 안 돼요. 아 그쵸.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정말 일시적인 시간만 잠깐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니면 지금 감정이 막 최고조로 올랐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씌는 거죠. 유지되지가 않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할까요? 네 그럼요.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결혼이라는 걸 선택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오마이갓. 결혼하면 되겠네. 근데 갑자기 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친동생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결혼했거든요. 친척형들, 친척누나들 결혼해가지고 애들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됐다. 좀 나 이제 35인데. 근데 또 이것도 있어. 또 욕심도 있는 사람이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나 진짜 결혼을 진지하게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머뭇거리는 것들이 생겨요. 최고로 하고 싶거든 뭔가. 근데 지금은 힘들어. 맞아요. 내년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고 잠깐만. 아 그래요? 네. 내년 하반기 들어와요? 가능성 있겠는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이때는 진짜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 그 말인 즉슨 내후년 상반기까지 제가 더 잘 된다는 소리겠네요. 맞죠? 안정화에 접어드니까 결혼 생각이 든다. 아니 왜냐면 지금 씨 뿌리고 있고 지금 내가 주구동사동 책임지면서 끌고 가고 있는 거 내년 상반기부터 회수할 거거든요. 더 키우긴 하시겠지만 와 지금 근데 제가 사업을 두 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솔직히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년 진짜 정확히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게 회수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다 지금 일단 넣는 조건이에요. 진짜. 와 신기하네. 근데 이제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거야 얘들아 진짜로. 근데 이게 또 한다고. 뭘요? 재투자를 하든지 또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금고에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뭘 또 벌릴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솔직히 얘기하면 돈 욕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사업 욕심이나 명예 욕심이 많다. 맞아요. 돈 욕심보다는 명예, 성공 그런 거. 이거 옛날에 접을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최근에. 잘 버티셨네요. 네. 애정이 워낙 커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여기는 힘든 고비 한번 넘겨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은 느낌인 거. 신기하다. 말 그대로 계속 자라나는 상황이니까. 네 맞아요. 좋아요. 지금 딱 자라나는. 이제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좀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 그게요? 아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 제가 한 2년간 함께했던 매니저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고를 좀 많이 쳐가지고 그 친구랑 올해 연을 이어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사람은 안 나빠요. 우선적으로 보면 그냥 동생이라고 하면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적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2년은 계속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의리가 있어. 내가 힘들 때 내가 헬프로 칠 때 얘는 와요. 맞아요. 2년은 계속 되는구나. 끈질긴 2년.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와 다양하게 나오네. 6월달이 조금 힘든데. 왜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 다치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의 마음을 또는 자존심을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이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데 그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일 싫은 건데? 길 가는 사람이 그냥 때리면 짜증만 나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뒤통수 맞아요? 통수까지는 아니어도 배신당해요? 비슷한 느낌? 6월달 조심해야겠다. 와 오케이. 연말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네요. 좋은데? 오 그러네. 어깨뽕도 들어가기도 하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하면 하지. 약간 이런 자신감, 자존감도 확 올라오는 시기고요. 좋아요. 6월달만. 6월달만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놈이 나를 배신할지 지켜봤어. 나 진짜 좀 사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보세요. 그 친구랑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예? 그 친구랑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송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왜요, 근데? 아니 자꾸 카드를 그냥 흘러봤는데 새 거는 안 들어오고 당분간 자꾸 한 것만 들어온다고요 저한테? 알고 있던 사람이 온다는 말이에요? 신기하네. 난 혼날 줄 알았어요. 왜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제 거 보고요? 왔다 가셨는데 방송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진짜 헤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지게 먹겠다. 아니요 저는 진짜로 왜 다시 왔냐면은 그때 선생님이 봐주셨잖아요. 진짜 소름인 게 그대로 됐어요. 정말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게 방송에는 처음 말하는데 감정의 온도? 온도는 그대로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서로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봐야 서로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안 좋게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으니까. 다음에 새로운 여자 오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조언이었어. 맞지.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전될 사람 있으면 여기를 와야겠어요. 그럼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 얘기 듣고 조금 고치면 되잖아요. 맞죠. 그때도 용암을 터트렸으면 그래도 뭐 시원섭섭하면서 뭐 방송에 못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썸이 끝난 이유가 이거였어요. 뭐 서로의 감정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좀 많이 부딪혔기도 했었고. 아 그놈의 냉삼 씨발. 야 니들 때문에 냉삼이 싫어질라 그러잖아.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